모두가 꿈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런 간절한 꿈을 유산화를 도구로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디렉터 김복자입니다. 네, 잘 반갑습니다.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너무나 간절하게 갖고 싶었던 직급이라 지금도 가슴이 설레요. 깜짝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상담하라고. 아, 감사합니다.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아, 감사합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제가 이제 여가 포럼 강사로 한 11년 정도 보내고 있었는데 중간에 제가 이제 좀 건강에 적신호를 좀 받았어요. 에너지를 이렇게 내는 시간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헬스팩을 선물을 줬었어요. 헬스팩을 먹고 난 후에 에너지가 엄청 솟구치는 걸 느끼면서 제품력이 정말로 괜찮은 회사다라고만 생각을 하면서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었고 다시 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의 라이프스타일이 행복해 보이고 늘 또 여행 다니고 나랑 많이 비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미국 컨벤션을 제가 가게 되었어요. 비즈니스를 해야겠다. 네네네네. 미국 컨벤션에 가서 그런 마음이 더 확고해졌던 것 같아요. 저는 꼭 그 컨벤션을 참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엄청난 큰 동기부여와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는 꼭 가서 확인을 하라고 해요. 그 전에는 그냥 대충 뭐 하게 되면 하고 뭐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됐었는데 컨벤션을 다녀오면서 오 빨리 해야 되겠다.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되게 마음이 급해졌어요. 예.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일, 이 유산화가 제 꿈을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맡기셔도 충분한 유산화는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모두가 꿈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제가 커트너한테 얘기를 하면은 눈물이 나올래. 각자의 성취하는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 다인 거예요. 이 비즈니스는 분명히 되는 비즈니스고 제가 또 가장 평범한 입장에서 여기까지 또 왔고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꼭 인내하고 이 비즈니스로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모두가 가슴 속에 있는 그런 간절한 꿈을 유산화를 도구로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파트너님도 모두 화이팅입니다. 유산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